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아이, 이쁘죠? 요아이 이름이 뭘까요? 고수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얼굴 보면 잘 모릅니다. 제가 키우고 있으니까 알죠? 이 아이는 황홀한 연꽃입니다. 얘가 여기에 분에 갇혀가지고, 분갈이도 안 해주고, 얼굴이 엄청 쫄았죠. 더 이상 쫄게 없어요. 목도도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모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조금 긴 분에다가 나중에 이 목대를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보려고 살짝 긴 분에 조금 길어요. 높이가 조금 있는 분에다가. 분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심어 보려고. 네, 일단 한번 뽑은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이 꼬지도 막 같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엄청 흙이 많이 다져졌어요. 그럴 때는 이 가위 써야 돼요. 많이 다져져가지고. 마사를 좀 불러내고요. 흙은 버려야 되니까, 이 마사는 아래쪽에 배수층으로 쓰고 써도 되고 하니까 마사는 걸러서. 자랑합니다. 모가지가 분리됐습니다. 이두 개가. 뿌리가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다져져가지고 여기서 흙이 어디 뿌리가 갈 발을 못 잡고 이 밑에 이게 목대 뿌리가 막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못 해주고 목대가 이렇게 굵도록 엄마가 바빠서 그렇습니다. 할머니 노릇도 해야 되고, 엄마 노릇도 해야 되고, 다육맘 노릇도 해야 되고, 식물맘 노릇도 해야 되고. 목대는 깨끗이 털어주고요. 얘들은 분리가 안될것 같습니다. 오래되면은 뿌리들이 같은 한 모음이라도 떨어져서 고사되고 그러죠. 지금 여기 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일단은 제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 뿌리가 무슨 나무 뿌리 같습니다. 그래, 살짝 깊이 이만큼 깊이 묻어주어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세상에, 뿌리가. 이게 앞모양이니까 이게 앞입니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옆에 한 모민 척하고 붙여줘야 되겠죠.
뿌리를 씹어넣어주고 생각대로 수영이 잡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잡아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로 흙을 더 그다음에 마사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분갈이 했습니다. 원래 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 이렇게 당겨 내려서 아래쪽으로 보도록 유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개 치켜 들고 있는 애들. 물 굶기면서 이렇게 이게 딱풀이 목매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고개를 조금 더 숙여야 되겠죠. 이렇게 서서히 숙여야지 한 번에 욕심 부리면 뚝 부러지겠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애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영을 잡아 본다고 예, 이렇게 하는 모습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